문자 및 55어 단어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e made of. Be made of. Be made of. Be made of. 그러면 be made of가 뭐뭐로 만들어진 이란 뜻이면 made는 무슨 뜻일까? 만든? 만들어진. 무슨 시?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다 됐죠. made가 뭐로부터 왔을 것 같아요? 네? made가 뭐로부터 왔을 것 같아요? made? 왠지 예로부터 왔을 것 같지 않아요? 네. make 뜻은 뭐예요? make 만들 연결이 되지 않아 비둘이 후 소리샘으로 연결 만들다. 오케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 자, 모든 하다시는 3단 변신합니다. 네. 원래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생겼네. 자, 얘를 보고는 과거형이라 그래요. 네. 그 말은 이거 make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did. 그래서 얘 뜻이 그럼 뭐란 말이에요? 만들어지고 아, 얻다. 만들었다. 여기까지 무슨 시야? 하다시. 근데 모든 하다시는 3단 변신하는데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얘를 만들었어. 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뜻이 된단 말이야. 네. 됐습니까? 그럼 어떤 시 앞에 B를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네. 만약에 이 녀석이라면 얘가 있을 이유가 없어. 네. 이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야.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n the afternoon 이 방금 봤던 그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영어로는 언제를 까먹었나요? Where 어딥니까?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네. 계속해서 Warm. Okay. Warm에 방금 봤던 그 뜻이니까 무슨 시? 네, 잘 가요. 어떤 시죠? Warm. 계속해서 Be going to. 선생님이 단어 뜻 중간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네. 뜻하고 여기에 뜻하고 관계없는 전혀 다른 뜻이라 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면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똑같네? 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그는 학교로 가는 중이다. 그래서 끊어읽기는 누가 그가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누가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끊어읽기 이렇게 되는 거고 I'm going to eat lunch는 무슨 뜻이야? 나는 먹을 예정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네.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니까? 하다시. 이 세 뜻이 뭐길래? 먹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왔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아이스 피싱. 오케이. 아이스 피싱.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I like ice fishing. 아 무슨 뜻이야? 나는 좋아하다 오른 낚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언제를 좋아합니까? 어디를 좋아합니까? 누구를 좋아합니까? 무엇을 좋아합니까? 어떻게를 좋아합니까? 왜를 좋아합니까? 내가 어른 낚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좋아하니? 얼음 낚시 좋아한다 아니에요? 아. 그래서 무슨 씨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씨 하트 아씨? 어? 아닌데 이름 씨죠 이름 씨 아. 무엇 얼음 낚시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 위에서 낚시하는 거 보고 뭐라고 이름 붙였어? 얼음 낚시 라고 이름 붙였잖아 네 됐습니까? 네 잠시만요 아 그럼 계속해서 share.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 그래서 무슨 씨? 이름 씨.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 있으면 chair. A chair. A chair. A chair. 안만 길어봤자 it. 여러 개 있으면 there. 아 뭐지? 둘 이상 있으면 보겠어 아 cheers 의자 덜 하면 될 거 아니야 네 한번 길어봤자 there 어? 네? there야?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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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거기에? 아니 아니면 이거? 응? 어? 한번 길어봤자도 모르나요? 아 they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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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얘기하죠 여기에 이거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는 쉼표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은 뜻이란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인지 읽기 연습할 때 잘 구분하시고요 예. 그럼 will 무슨 씨? 하다 씨 아닙니다 이게 무슨 씨 하다 씨입니까? 아 양념 씨 됐습니까? 네. 그래서 뒤에는 무슨 씨? 아 그 하다 씨 하다 씨가 와야 된다 예.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그녀가 갈 것이다 말고 그녀가 간다 She going 아, She going 네.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그거는 비동사 아 이게 비동사예요? 아 여기 어? is가 막 보이나 봐? 나는 안 보이는데 하다시 더즈지 뭐야 이거 안 보여? 아. 그녀가 간다 시고이 아 고 그런데 그녀가 갈 것이다 시빌고 고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해야 된다니까? 어? 시빌고우즈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네 그녀는 조심할 것이 조심한다. She is careful. She is careful. 그녀가 조심할 것이다. She will be careful. 얘는 뭐가 변해서 온 거야? 그녀가 조심한다는 she is careful인데 그녀가 조심할 것이다는 she will be careful이래 네. 얘는 지금 뭐가 변해서 온 거냐고 여기서 is is가 왜 be가 돼야 돼? 뒤 양념씨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으니까 네. am is are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 비동사 왜 비동사라 그래? 원래 모습이 be였으니까 Sleeping ba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씨. 예. 뭐. 응?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그 뭐니?
walk. Okay. Down. Oh. 좀 이따 좀 더 공부하고요. 아래로 아래층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 잠깐만요. 사운드. 사운드가 요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겠죠. 요런 뜻으로 쓰이면 이름 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아, 어떠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또 아니에요? 무엇 소리. 무엇을 들었니?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시지. 무엇에 대한 대답이고. 그다음 고 아이스 스케이트 아닙니다. 아 스케이팅. 자 이걸 통해서 자민이가 알아야 될 거 뭐뭐 하러 가다 go doing이야. go doing 수영하러 가다 고 수영하다가 뭐지? 수영하다. 수영하다도 이제 몰라요. 어? 수영하다. 스윙. 그러면 수영하러 가다. 고 스윙. Go swimming. 네. 쇼핑하러 가다. 고 쇼핑. Go shopping. Go shopping. Go do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 하다시 뒤에 go 뒤에 하다시에 ing를 붙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뭐뭐 하러 간다란 뜻이 된다고요. 네. 고스케이트가 아니고요 아까처럼 Everything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무슨 시? 무엇이라며? 침낭 무엇? 침낭 무슨 시야? 이름 시. 그러면 이름 시. Too cold. Too cold. Too cold. Too cold. Too cold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이런 표정일까? 이런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첫 번째. 이거겠죠. 부정적이란 말이야 얘가. 네. Too cold의 뜻이 방금 봤던 그런 뜻이니까 무슨 시 덩어리? 하다시? 내 뜻이 뭐였는데? 너무 춥다 그러니까 무슨 시 덩어리? 어떤 날씨? 추운 날씨 너무 추운 날씨 그래서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시일까? 얘는 어떤 시인데? 얘는 어찌겠죠, 어찌. 어찌 어떤 날씨? 너무 추운 날씨. 오케이. 어찌 시라는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자, 그러면 여기에 S가 붙어있는 이유를 설명할 건데요. 여기에 앞에 그래서 누가 그것이 뭐한다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사운드 아까 살펴봤는데 그것이 소리 들린다 그것이 들린다 재미있을 것처럼 이게 좋아하다가 아니야. 네. 여 하다시 자리 여기 얘가 있어. 그럼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 네. 처럼. 그럼 얘는 뭐뭐처럼이란 뜻이야. 네. 그것이 들린다. 재미있을 것처럼. 됐습니까? 네.
그리고 it은 뭐 대신 왔냐? 상대방이 한 말을 안만기로 봤자, 예를 들어서 재민아 우리 공원에서 놀자 그랬어. 네. 그랬더니 오 재밌을 것 같아. 네가 한 말, 네가 한 말, 네가 방금 한 말, 그것이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상대방이 뭐 하자고 했을 때, 오, 재밌겠다 할때 쓰는 표현이야. 대답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속에 뭐 들어있다고? 소개. 방금 전에 여기에 it이 있다고 했잖아. 네. 그럼 이 속에 뭐 들어있겠어? 이, 아이. 얘가 들린다라는 하다시인데 여기에 이거 붙었대. 그럼 이게 지금 뭐야? He, she, it이니까. Does. 어? How does it sound? 그거 어떻게 들려? It sounds like fun. Tomorrow. Tomorrow. 오케이. Tomorr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지? 언제? 네. 언제? Tomorrow. 네. 그럼 Will. will. Well. 오케이. Well 이런데 will이고요. 그러면 will은 무슨 시니까? 양념시. 양념치니까 뒤에는 하다시.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does 들어있는 거안 돼, did 들어있는 거안 돼, do 들어있는 거 해야 돼. am 네. is are가 와야 되면 am is are 안 되고 뭐가 와야 돼? am is are 무슨 동사? B동사. am is are가 와야 될 거면 뒤에 뭐가 와야 돼? B동사. 오케이. 우리는 행복하다. We are happy.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We will be happy. 하겠습니까? Happy. 뭐야? 브렉퍼스트.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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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너 아침 식사 먹었어? 먹었어요. 무엇을 먹었다고? 아침 식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러면 무슨 시? 어떤 시? 너한테 저게 무엇이니? 이거 무엇이야? 컴퓨터. 나한테 뭘 알려준 거야, 이 물건에? 이 물건에 이름. 이름을 가르쳐줬네, 그치? 네. 무슨 시? 이름 시? 응? 무엇, 너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니? 아침 아침 브렉퍼스트 먹었어? 식사. 네. 무엇을 먹었다고? 브렉퍼스트. 이건 무엇이니? 마이크. 나한테 얘의 뭐를 가르쳐줬어? 이름. 무슨 시? 브렉퍼스트 무슨 시?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그러니까 무슨 시? 네가 아침에 먹는 밥의 이름이 뭐야? 브렉퍼스트 영어로 하면 무슨 시? 이름 시! 이 물건의 이름이 무엇이니? 마이크. 마이크 무슨 씨? 이름 씨. 오리. 워리.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 이런 뜻으로 쓰이면 이름 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그럼 how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씨냐? 응? 뭐? 너 요즘 무엇이 없니? 마음에 걱정이 없어? 네. 무엇이 없다고? 걱정.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래? 이런 뜻으로 쓰이면? 그치? 무슨 시? 이름 씨. 오케이. 시 종국 왔어? 오케이. 그거 했고요. 다음 과정은 뭐?
읽기 연습할 때 또 단어도 물어봤는데 또 모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잘 연습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